이웃을 돌산 갓김치 묵은 거로 멸치를 한번 지져볼게요. 이렇게 하면 저는 멸치보다도 손질해서 보내온 거거든요. 지역에서. 저는 이것보다도 갓김치가 더, 여기 들어간 갓김치가 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물은 육수 다시다하고 멸치 내린 육수 좀 붓고 여기는 육수 우린 물 조금하고 간장 2스푼으로 2스푼 진간장 멸치 액젓 1스푼 간 마늘 많이 넣거든요. 그리고 생강즙 좀 넣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어놨어요. 진하게. 이렇게 한 움큼 끓이고 나서 이렇게 고추 투박하게 썰어서 넣고요. 이제 육수가 어느 정도 달아지면 그때 또 대파를 넣고요.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. 완전 고소한 냄새가 나요. 이렇게 해서 좀만 더 끓이고 먹으면 될것 같아요. 하나도 안 비리고요. 정말 간이 딱 맞고 맛있어요. 요즘 장마철이라 다들 마음도 좀 그러고 비도 오고 막 그래서 여러분도 밥이 힘이잖아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